급식을 부탁해. 이 기자의 맛집을 찾아라. 오늘 소개할 요리는 맛집만큼 맛있고 푸짐한 학교 급식입니다. 저는 집에서 먹는 밥보다 학교 급식이 훨씬 좋아요. 엄마 미안. 그래도 사실인 걸 어떡해요. 뿐만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싼 가격에 고급 음식을 먹을 수 있답니다. 여러분, 저희 학교 급식을 소개합니다. 어머머, 랍스터에 대게, 토마호크 스테이크의 신선로까지. 이 급식을 만들어주신 손장금 영양사님을 소개합니다. 우와. 영양사님, 급식에 쓸 수 있는 돈이 굉장히 적을 텐데 어떻게 이런 훌륭한 급식을 생각하셨나요? 아이들에 대한 사랑, 음식에 대한 열정, 그리고 엄청난 정보력이죠. 진짜 멋지세요. 그런데 이번에 결혼하신다면서요? 아, 네. 그래서 일주일간 신혼여행 때문에 학교를 비워야 하는데. 하지만 그 나라의 맛있는 음식을 몽땅 연구해서 세계 최고의 급식을 만들어주겠습니다. 그러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어린이 여러분. 어머, 그러면 다음 주 아이들 급식은요? 교장 선생님께서 임시 영양사를 구하려고 하셨는데 손장금 영양사님이 워낙 뛰어나셔서 다들 부담된다고 안 오려고 해요. 그 영양사 제가 하겠습니다. 네? 영양사 자격증, 한식 자격증, 중식 자격증, 일식 자격증, 이탈리아 요리 자격증까지. 이래도 안 될까요? 아니요, 자격이 차고도 넘치세요. 저도 돕겠어요. 오? 장누나, 너 엄마 무시했지? 두고 봐라. 일주일간 임시 영양사로 온 전다해! 보조 영양사 하미숙입니다. 손장금 영양사님이 쌓아온 명성에 금이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조님, 오늘의 메뉴는요? 지중해식 생선 튀김에 감칠맛 나는 버섯 스파게티,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산나물 샐러드입니다. 재료는요? 9시 정각에 도착 예정입니다. 자, 각자 자리로 가서 준비를 해볼까요? 어머, 두 분 다 믿음직스러워. 아이, 형님, 그런 생선이 한 가득 실려있는데요? 우리 두 달째 반찬은 되겠어요? 좋았어! 생선가게 고양이 작전 시작! 정말이에요? 영양사님, 생선을 싣고 오던 트럭이 커다란 드론한테 쫓기고 있대요. 네? 드론이요? 혹시 라인 일당? 로카봇! 안녕? 로더, 소닉붐, 페이저! 우리 학교 생선을 지켜줘! 에? 생선? 순순히 생선을 내놓으시지! 그 생선 한 마리도 건드리지 마라! 그럴 줄 알고 나도 준비했다! 너라 세대 라인업 트러블! 따봉! 세라봉! 찰떡궁합! 저 녀석은 뭐지?
먹인 뭐야? 너희 잡으러 온 세라봉이지? 공격! 아웅! 강하다! 저 두 개 합치면 우리는 합치다! 자이언트 러더 플러스! 자이언트 커! 말도 안 돼! 온갖 포미상품은 다 잡더니 한 방에 날아가고! 내 말이! 나 창피하다니까! 흔적도 잘 가고! 덮먹는 것도 실패! 저 드론이 뚫은 구멍 때문에 생선이 다 상했나 봐요. 그럼 아이들 점심은? 걱정 마세요. 생선이 없어서 아쉽긴 하지만 버섯 스파게티가 있잖아요. 네? 버섯을 싣고 오던 트럭이 교통사고? 샐러드에 들어갈 산나물을 염소들이 다 뜯어먹었다고요? 가붓, 급한 일이 생겼어. 생선이랑 버섯이 필요하다고? 그리고 샐러드 만들 산나물도. 어린이들이 밥을 굶으면 절대 안 되지. 가자! 소닉봄 베이자! 일단 산나물부터! 저기 있다! 차탄! 산나물 가져왔어! 이건 나물이 아니라 잡초잖아, 잡초! 이게 산나물이라고. 그런데 버섯은? 아차차 깜빡했다. 역시 덜렁이 소닉붐. 실수라니까 실수. 다시 가져올게. 나 페이저, 생선을 잡기 위해 최신형 장비를 가져왔지. 낚시 가게에서 사온 최신형 뜰채. 그리고 오리발. 오! 맛있게 생긴 생선 발견! 저 녀석도 맛있겠다! 덜렁이 소닉붐! 내 실력 봤냐? 잡아다! 아이고, 물고기 잡다 물고기 밥 될 뻔했네. 이제 생선이 상하지 않게 최첨단 냉동 기술로 얼리겠어. 이 커다란 드라이 아이스의 냉기를 손 선풍기의 강력한 바람으로 부는 거지. 아이스 프로가! 어린이들을 위한 신선한 우유짜기 작전. 안 돼! 가지 마! 참피, 아무도 안 받겠지? 너희들이 도망을 간다면 나와라! 날출! 아직 멀었어? 시간이 얼마 없다고! 지금 우유 짜고 있는데 이것만 끝내고 갈게! 뭐? 자기 우유 많이 먹고 쑥쑥 크는다! 참 예의 바른 저쓰고! 다니 엄마, 결정할 시간이에요. 네, 어쩔 수 없네요. 도시락 가게에... 엄마! 주말을... 재료들 왔어요! 재료가? 진짜? 이건 입에 넣으면 뱃살이 스르르 녹아내린다는 찬다랑어?
이 생선은 제주도에서도 몇 마리 안 잡힌다는 귀한 다금 말이. 세계 3대 진미 송로버섯에 설마 산삼? 네? 산삼이요? 갑옷! 재료를 가져오는 건 잘했는데 너무 어마어마한 재료를 가져왔어. 아, 무슨 소리! 그 정도는 돼야 밥을 먹지! 맞아! 우리 갑옷이 나섰는데 체면도 있고 말이야. 여러분! 재료가 왔으니까 다들 힘내서 급식을 만들어봐요! 어? 장금씨, 장금씨! 자기네 학교가 TV에 또 나오는데요? 어? TV에요? 며칠 전 세계 최고의 급식으로 소개했던 학교에서 역대급 급식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바로 참다랑어회 다금바리 튀김 송로버섯 스파게티에 산삼 샐러드입니다. 산삼 샐러드! 이 귀한 재료를 어떻게 구하셨나요? 아이들에 대한 사랑, 음식에 대한 열정, 그리고 약간의 행운이죠. 뭐래? 나는 어째서 저렇게 못한 거지? 아무래도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부족해서야. 무섭다. 당장 돌아가서 더 좋은 급식을 만들어주겠어. 여보세요? 여행사죠. 신혼여행 취소하고 오늘 한국으로 돌아갈 거예요. 왜냐고요? 급식 만들려고요. 엄마도 영양사님도 모두 최고! 갑옷도 고마워. 위성 건강검진을 받아요. 하나, 밥 먹어. 아빠, 식사하시래요. 아빠는 내일 건강검진 때문에 저녁부터 아무것도 못 드셔. 밥 굶지 않고 건강검진 하는 방법 없나? 피 빼는 거랑 내시경도 무서운데. 하여간 엄살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갈비와 새우튀김? 당신 일부러 나 못 먹는 거 알면서 한 거지? 아니거든. 그냥 재료가 있어서 한 거거든. 응? 너희도 아빠 먹까지 많이 먹어. 잘먹겠습니다. 두고 봐. 내일 건강검진 끝나면 맛있는 거 다 먹을 거야. 그것도 나 혼자만. 다니 엄마 너무 짓궂으시다. 나 몰래 또 낚싯대를 사서 복수한 거예요. 그나저나 나도 건강검진 받을 때가 됐는데 받을 때마다 겁난다니까요? 저도요. 받을 땐 힘들고 받고 나선 큰 병 나올까 두렵고. 위성 건강검진? 이게 뭐야? 건강검진 받기 불편하고 겁이 나시죠? 그래서 인공위성을 이용해 간편하게 건강검진을 해드립니다. 인공위성으로? 세상에 그게 말이 되나? 집 주소와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시면 인공위성이 지나가는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때 밖으로 나와서 두 손을 벌리고 하늘을 향해 누워계시면 최첨단 인공위성이 건강검진을 해드립니다. 홍보기간 일주일 동안 무료이니 필요하신 분 연락하세요. 좋아요. 제가 한번 신청해볼게요. 주소 입력하고 전화번호도. 어머! 30분 후에 인공위성이 우리 집 위를 지나간대요. 다니 엄마, 저 집에 가요. 장은 혼자 보세요. 정말 위성으로 가능한가? 위성이 지나갑니다. 발과 다리를 벌리시고 김치. 김치? 검진이 끝났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알려드리겠습니다. 벌써? 좋기는 한데 건강검진이 이렇게 쉬워도 되나? 바둑아, 빨리 나와! 위성 온대! 공짜라니까 강아지나 새나 다 검진을 받는구나. 누워서 하늘을 보세요. 어? 너 뭐 잘못 먹었니? 제가 방금 우리 세 사람 위성 건강검진을 신청했다니까요. 위성 건강검진? 인공위성으로 건강검진을 해주기라도 한다는 거야? 맞아! 위성이 지나가니까 얼른요! 이거 공짜라니까요. 공짜?
그럼 당연히 해야지. 위성 건강검진 결과가 나왔는데 어머머 이걸 어째. 겁주지 마요. 큰 병이라도 나왔나요? 지금 즉시 앰뷸런스를 보낼 테니 병원으로 오셔서 정밀한 검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 하미숙 씨 연락 받으셨죠? 병원으로 모시러 왔습니다. 자, 예. 그런데 구급차가 꽤나 낡았네요. 예, 저 인공위성 발사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요. 구급차는 20년 된 중고로 샀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 집은 텅텅 비었다. 물건 꺼내서 차에다 실어. 인공위성 발사에 돈 쓰느라 병원도 허름한가. 하미숙 환자시죠? 앞으로 일주일간 최첨단 정밀검사와 치료를 받으실 겁니다. 하미숙 환자 1번. 잠깐만요. 집에 좀 연락을. 아, 저 엉터킹 씨, 차바둑 씨, 코리리 씨, 위성 건강 검진 저희 결과가 나왔나요? 아, 네, 그 세 분 다 암이라고. 어떡해? 빨리 병원으로 가셔서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집에 세 분 말고는 아무도 없나요? 네, 다들 밖에 나가셨어요. 잘 됐네요. 어서 병원으로 가시죠. 우리 집에 앰뷸런스가? 누가 다쳤나? 어? 저 아저씨들은 누구지? 으아! 도둑이잖아! 그렇다면... 녹화물! 반가워 차탄! 내 이름은 티로! 무슨 일로 불렀어? 티로! 집에 도둑이 들었어! 도둑? 걱정 마! 내가 잡아줄게! 티로! 트랜스포메이션! 나는 강아지 전사 카보! 티로! 카보 치고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천만에! 귀엽다고 얕보면 큰 코 다친다고! 삐요 삐요 삐요! 잠시 후 화생방 훈련을 시작합니다! 댕댕가스 발사! 이럴 수가! 공격까지 귀여워! 아저씨들 도둑이라면서요? 도망가긴 어딜 도망가요? 댕댕 로켓 부스터! 그러니까 인공위성으로 건강검진을 해준다고 속인 다음 병이 났다고 데려가서 집에 있는 물건은 물건대로 훔치고 입원 뒤에 가짜 치료비까지 다 받아낸다고요? 네, 한마디로 영혼까지 다 털어내는 거죠. 와, 대단하다, 대단해. 그런데 우리 집에는 왜 왔어요? 엉터킹 씨랑 차바둑 씨, 코리리 씨를 데리러요. 네? 진짜 병원이 맞는 건가? 장가도 못 갔는데 암이라니. 아이, 그래도 제 덕분에 일찍 발견한 거라고요. 수술하면 몸에 수술 자국 날 텐데 그럼 수영복도 못 입잖아. 저희 병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환자들 전부 입원! 아니, 저 차는 처음 보는 차인데? 차탄이다! 그 깡통 로봇 꼬마?
이것도 다 아저씨가 꾸민 일이죠? 응? 꾸미다니 뭘 꾸며? 우린 건강 진단받고 치료받으러 왔어. 에? 혹시 위성검진이요? 맞아, 공짜라고 해서 받았는데. 아, 미래! 그거 거짓말이에요. 여기로 데려온 후에 집에 있는 물건도 훔치고 가짜 치료비도 받는 거래요. 뭐라고? 어쩐지 내 나이에 암이라니 수상하다 했어. 오빠들 공격! 기획을 알아채다니 저 꼬마부터 잡아! 내 친구는 건드리지 마! 트랜스포메이션! 야, 이런 웃기게 생겼네. 날 얕보면 큰 코 다친다고요. 빙가 스페셜. 맞춰. 다리가 짧아서 느리잖아. 날 무시하지 마. 날 무시하면 열정 버튼. 나는 고양이 전사 바본 마이티로. 우와, 디로는 귀엽고 마이티로는 멋지다. 싸우는 거 보면 멋있다. 냥냥 레이건. 아! 마이트로 냥냥 펀치. 아, 잘못했어요. 항공. 위성 건강검진을 해준다며 집을 털어온 도둑들이 잡혔습니다. 이들이 훔쳐간 물건은 창고에서 발견됐는데요. 어머머머, 우리 집 살림을 다 가져왔잖아, 나쁜 사람들. 이 사기꾼들은 누가 잡은 거죠? 그건 비밀. 하수도가 위험해. 드디어 갖고 싶던 진주 귀걸이를 샀지롱. 아우. 어머. 응? 어머머, 내 귀걸이. 어? 이 파란색 물은 또 뭐야? 오빠가 만들었나? 야! 손이 왜 이래? 야! 이건 분명히 S라인 오빠가 꾸민 짓일 거야! 왜 안 오는 거야? 날도 더운데. 얘들아! 황장군, 너 지가! 그게 너희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서. 짜잔! 엄마가 생일 선물로 주신 아홀로뜰이야. 귀엽다. 우와, 얼굴에 별 모양이 있네. 그래서 별이란 뜻으로 스텔라라고 이름을 지었어. 구경은 나중에 하고, 자, 이제 생일 선물을 받겠습니다. 선물? 아, 깜빡했는데. 뭐라고? 차탄, 내 생일을 잊어버리다니 실망이다. 넌 오늘 생일 파티에 오지 마. 황장군, 넌 친구보다 생일 선물이 중요하니? 기분 나빠서 오라고 해도 안 갈래. 나도. 얘들아, 우리끼리 가서 놀자. 알았어, 얘들아. 다 같이 와. 됐어.
나 걱정해주는구나. 괜찮아, 난 너만 있으면 돼. 아, 스텔라, 네가 좋아하는 계곡에 가자. 가서 우리 둘이 제들목까지 신나게 노는 거야. 장군이가 많이 놀라던데 너무 심했나? 그러라고 한 건데 뭘. 맞아, 이렇게 깜짝 파티를 해야 진짜 놀라고 감동하지. 하긴 다 장군이를 위해서니까. 뭐? 그 파란 물을 버렸다고? 당연하지, 장난치려고 만든 거잖아. 장난이라니? 그거 광선총 대신 만든 건데. 광선총? 그래, 광선총을 맞으면 몸이 전부 커지지만 그 파란 물은 단 부분만 커지는 거라고. 지금 너처럼. 아, 그런 거야? 그럼 이 손은 어떻게? 염려마, 깨끗한 물로 씻으면 원래대로 돌아오니까. 그나저나 그 물 만드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 무슨 소리지? 글쎄, 누가 걸어오는 소리 같기도 하고. 귀엽다. 괴물이다! 괴물이에요! 하수대 괴물이 나타났어요! 괴물이 어디에 나타났습니까? 저 안에요. 차 형사님, 응? 여긴 없는 것 같은데요? 우리 경찰이 온다는 걸 알고 무서워서 도망갔나? 에이, 설마요. 아, 맞아. 농담이야, 농담. 이순경 말대로 이쪽엔 없는 것 같고. 다른 데로 가보자고. 차타니 말한 괴물인가? 이야, 덩치만 컸지 엄청 귀엽잖아. 이봐, 귀여운 친구, 네가 사람들을 놀래킨 거야? 어우, 저 눈 좀 봐. 이렇게 귀여운 동물을 보고 놀라다니 사람들 겁이 참 많네. 차탄, 괴물한테 공격받았다. 여기서 싸우기 힘드니까 일단 밖으로 유인할게. 괴물아, 나 잡아봐라, 메롱. 로카봇 펜타스톰 X. 스톰 X, 썬먼 비가 하수도에서 괴물을 데리고 나올 거야. 그 괴물을 잡아줘.
아, 나 괴물 무서운데 괜히 나왔어. 약한 소리 하지 말고 바로 합치한다. 펜타스톰 X 어스! 괴물이 펜타스톰 더블 X. 잠깐만, 저 괴물 생긴 게 꼭 아홀로들 같은데? 어? 저 얼굴에 무늬. 장군이 스텔라? 펜타스톰 X, 내가 장군이한테 확인할 때까지만 기다려줘. 뭐? 기다리라고? 장군아, 스텔라 갖고 있지? 아니, 톰을 놓치는 바람에 하수도로 빠졌어. 뭐라고? 차탄, 어떻게 하라고 말을 해줘야지. 펜타스톰 X, 미안하지만 공격하지 말고 막기만 해. 내가 방법을 찾아볼게. 어쩔 수 없지. 펜타스톰 X EM 에리어. 나도 도와줄게. 나와라 화이트라 슬론 댐 플러스 선런 뱅뱅뱅. 아직 멀었어. 아, 조금만. 어, 찾았다. 아홀롯들은 온도가 높으면 힘을 잃고 목숨을 잃는다는데? 진짜래? 만약 이대로 죽으면 장군이가 슬퍼할 텐데. 걱정 마라, 차라. 우리가 저 친구를 살려주겠다. 썬룬, 뱅, 강으로 옮기자. 안 돼! 아홀롯들은 아주 깨끗한 물에서만 살 수 있대. 아, 그렇다면. 펜타스톰 X, 파워! 이봐 친구, 정신 차리라고. 장군이를 슬프게 할 거야. 난 너만 있으면 돼. 그래, 어서 힘을 내라고. 장군이 스텔라는? 다행이다. 수고했어, 펜타스톰 X. 친구들에게 못되게 굴었더니 벌 받았나 봐. 이젠 다들 날 싫어하고. 누가 널 싫어한대? 광장군 생일 축하해. 깜짝 파티 해주려고 일부러 연극한 거야. 너희들, 난 그것도 모르고. 감동해서 우는 거야? 아니, 아까 스텔라를 잃어버렸거든. 이걸 보면 다시 웃게 될걸. 얼른 열어봐. 우와, 스텔라! 잡다! 고마워! 이러지 마! 그런데 스텔라를 어떻게 찾았어? 아, 그건 비밀. 날다람쥐 도둑단 2. 전태원에게 알린다. 날다람쥐 도둑단이 달아났다. 다시 한번 알린다. 날다람쥐 도둑단이 도망쳤다. 전태원은 즉시 출동. 우리 인시트 어디 있는 거야? 이 근처에 있다며. 누님, 이건가 봐요. 정답! 저 잡아패 있다. 오랜만에 실력을 보여줄까? 좋지요. 저럴 수가. 정문으로 가. 놓치면 안 돼.
아이고 시원하다. 오빠 전화 왔어요. 여보세요. 차 형사 지금 잠복하고 들어와서 피곤. 네? 날다람쥐 도둑단이 탈옥했다고요? 네, 당장 가겠습니다. 와우, 윈슈트의 제트 엔진을 다니까 끝내주는데. 그러게요. 이 정도면 경찰이 따라와도 문제 없겠어요. 날다람쥐 도둑단, 도토리 줄게. 교도소로 얼른 돌아갑니다. 흥, 도토리는 너나 주세요. 제트 엔진 터보. 터보는 너만 있냐? 으짜! 으악! 우리 헬리콥터가 우리보다 더 빠른데요? 나 참, 그렇다면 땅으로 가는 수밖에. 제트 엔진 정지! 녀석들이 땅으로 내려간다. 다들 들었지? 앞뒤옆 사방팔방 다 막아! 어쩌죠, 누님? 도망갈 데가 없는데. 파크루 모드를 사용하세요. 파크루 모드? 적기! 안 그러면 쏜다! 발사! 신발 굉장한데? 캥거루도 아니고 고라니도 아니고 왜 저렇게 잘 뛰는 거야? 계단! 빨리 계단으로 올라가! 어제 교도소를 탈옥한 날다람쥐 도둑단은 공중과 땅에서 펼쳐진 경찰의 추격을 따돌리고 어디론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어? 날다람쥐 도둑단이 탈옥을 했다고? 응, 어젯밤에 아빠가 주무시다가 전화 받고 나가셨어. 그러면 날 깨웠어야지. 안 돼. 자탄 같은 성장기 어린이들은 잠을 푹 자야 키가 쑥쑥 큰다고. 생각해줘서 고맙긴 한데 그래도 깨웠어야지. 헬로 카본! 안녕! 나는 자이언트 로더의 리더, 위대한 로더 공작! 새끼새끼 뿜뿜! 나는 소리보다 빠른 소닉붐 백자! 나는 최신 제품을 좋아하는 페이저 남작이야. 로더, 소닉붐, 페이저! 전에 스카이엑스랑 댄디엑스가 잡은 날다람쥐 도둑단이 도망쳤대. 다시 잡아줘, 부탁해! 날다람쥐 도둑단? 두목님, 여기 계세요? 저희 왔어요! 돌아온 것을 축하한다. 경찰인 줄 알고 깜짝 놀랐네. 어제 주신 윙슈트랑 윙슈즈 기가 막히던데요? 그래서 말인데, 그 윙슈트로 나를 좀 도와줘야겠다. 말씀만 하세요. 두목님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이것이 세계 최대의 다이아몬드, 크다몬드다. 이 크다몬드가 내일 은행에서 공항으로 옮겨질 예정인데. 아, 크다몬드를 훔쳐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서장님, 화 푸세요. 화내시면 얼굴에 주름 져요. 얼굴에 수분 부족한 거 봐. 도대체 날다람쥐 도둑단은 언제 잡을 거예요? 그게 전에는 하늘만 날더니 이젠 땅에서도 날아다니더라고요. 그렇다고 못 잡는다는 말이 아니고요. 사실은 오늘 크다몬드를 옮길 예정인데 아무래도 날다람쥐 도둑단이 크다몬드 때문에 타락한 것 같습니다. 어쩌면 크다몬드도 지키고 녀석들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입니까? 전 차 형사님만 믿겠습니다. 네, 서장님! 날다람쥐 도둑단 잡아달랬더니 아빠를 따라가면 어떡해. 내가 최첨단 장치로 예측을 했더니 경찰을 따라가면 잡을 수 있다는 거야.
아이고, 최첨단 장치는 무슨 사다리로 찍은 거면서. 에휴, 페이저가 그럼 그렇지. 나타났다! 거봐, 내 말이 맞지? 어? 저건 라인 일당 드론 봇인데? 다이아몬드가 있는 곳에는 우리 라인 남매가 있다! 드론 봇? 그 다몬드를 가져와! 날다람쥐 도둑단 기다리는데 왜 라인 일당이 나타난 거야? 어서 막아! 어머! 내 크다몬드! 고마워, 라인 일당! 대신 훔쳐줘서! 양심도 없는 녀석들! 세상이 훔칠 게 없어서 도둑이 훔친 물건을 훔치냐? 그럼 뭐? 쫓아가! 봤지, 봤지? 내가 나타난다고 했잖아! 대단하다, 페이저! 지금은 감탄할 때가 아니야! 꽉 잡아, 간다! 거기 안 서! 뒤로 돌아가! 절대로 놓치면 안 돼! 어머! 라인 일당! 크다몬드를 훔친 자로 체포한다! 아니에요! 저희도 크다몬드를 도둑 맞았다고요! 아까 못 보셨어요? 연막 때문에 못 봤겠구나! 소닉폼 페이저 출동! 경찰은 크다몬드를 이용해서 우리를 잡으려고 했겠지. 그래서 일부러 라인 일당한테 알려서 먼저 훔치게 한 후에 가로채면 죄는 라인 일당이 뒤집어쓰고 우리는 크다몬드를 갖게 되지. 이런 건 꿈에도 생각 못했을걸. 천만에! 다 보고 있었다! 날다란지 도둑단! 어? 누가 말한 거야? 어? 눈이 또 로봇이에요! 이럴 수가! 따라와! 제트 터보! 페이저! 그쪽으로 간다! 날다람쥐 도둑단을 잡기 위해 최첨단 무기를 가져왔지! 바로 비록방울 총! 이 비록방울에 닿는 순간 온몸이 찌릿찌릿할걸? 저기 붕붕! 땅용물 활용해요! 앞에 하고 있잖아! 소닉 붐은 역시 덜렁이라니까. 진짜 날다란쥐처럼 날쌔군. 그렇다면 소닉 붐 페이저 합체하자. 자이언트 로더 플러스. 제이션! 얼마든지 쏴봐! 다 피해줄 테니까! 어머! 어떡하나! 우릴 맞춰야 자석이 되는데 우린 맞아줄 마음이 없거든! 괜찮다! 너희 맞으러 쏜 게 아니니까! 이거 왜 이래! 터보! 맞으면 고장나는 고장 컨선! 트러블! 트러블! 트러블!
날다람쥐 도둑단을 잡았네. 로더 소닉붐 페이저 최고! 자이언트 로더 최고! 이 정도 가지고 뭘? 황금 튤립을 찾아줘. 오늘은 자원봉사를 하는 엄마를 도우러 식물원에 왔습니다. 내일부터 이곳에서 꽃 박람회가 열리거든요. 엄마! 이쪽 보세요! 하나, 둘, 셋! 아빠, 응? 엄마 예쁘시죠? 응? 엄마? 아니, 엄마가 어디 있는데? 여기 계시잖아요. 아니, 이 꽃이 엄마였어? 너무 예뻐서 꽃이랑 구별을 못하겠네. 참 당신도 아무리 내가 예뻐도 사람들 앞에서 그런 소리 하면 창피하잖아. 아우 몰라. 경찰은 뭐 하나 저런 사람들 안 잡아가고. 아 참, 응? 당신 요즘 용돈 부족하지? 다음 달에 두 배로 올려줄게. 진짜? 우와, 당신은 얼굴도 최고, 마음도 최고. 저는 내일부터 열리는 꽃 박람회장에 나와 있는데요. 이번 박람회에는 한 송이 가격이 집보다 훨씬 비싼 황금 튤립이 전시된다고 합니다. 부럽다. 저 꽃 한 송이만 있으면 사고 싶은 거 다 살 텐데. 그렇다면 우리가 훔쳐 줘야겠지, 지리? 당연한 말씀. 아우. 언니, 경비원은 두 명밖에 없는 것 같아. 좋았어. 트럭봇, 잠이 드는 수면가스탄 발사, 지리. 아, 졸려. 자, 이제 슬슬 들어가 볼까? 지릿. 황금 튤립이 내 손에? 어? 잠깐만. 이거 왜 이러지? 되게 가지러네. 나도 온다. 뭐야? 바로 코앞에서 나 지금. 언니, 경찰 오기 전에 빨리 도망가자. 여보세요? 네? 황금 튤립 전시장에 도둑이요? 어? 여보! 나도 같이 가! 저도요! 경비원들을 수면가스로 재우고 황금 튤립을 훔치려고 한 것 같습니다. 범인은 CCTV에 찍혔어? 그게 범인이 CCTV를 고장 내는 바람에 대신 철문에 이런 게 끼어 있었습니다. 어머머, 도둑 주제에 신데렐라 흉내라도 내는 거야? 어? 저 신발 어디서 많이 봤는데? 저 글자는 설마 로봇 누나? 로카보! 자탄, 황금 튤립 때문에 불렀구나? 어? 어떻게 알았어? 내가 이 동네 이름 모르는 게 없다고 했잖아. 걱정 마. 황금 튤립은 손끝 하나 못 대게 해줄게. 고마워, 덤피. 아 참, 그런데 범인이 라인 일당 같거든? 아무래도 꽃가루 알레르기인가 봐. 그럼 포기하는 거야? 괜히 신발만 잃어버렸네. 무슨 소리? 사람들을 괴롭히는 일에 절대로 포기란 없어. 하지만 꽃가루는 어쩌고. 꽃이 그렇게 많은데. 그래. 저 클링클링으로 공중에 떠있는 꽃가루를 몽땅 빨아들이면 되겠다. 공기청정기처럼 말이야.
클링 클링 어서 준비해. 드롭봇 작전 시작. 라인 일당 로봇이다. 모독에 막아. 역시 예상대로 라인 일당이었어. 덤피 브루피 출동이다. 가자. 클링 클링 꽃가루를 빨아들여. 현재 꽃가루 90, 미세먼지 90. 앞으로 1시간 걸립니다. 1시간이나? 안 되겠다. 좀 더 강하게 클링 클링 파워업. 어, 언니! 클링 클링이 꽃까지 빨아들이는데? 어? 파워가 너무 아이... 강했나? 아우 몰라 몰라 아들 아냐. 난 황금 툴리만 가져가면 된다고. 어쩜 저렇게 뻔뻔할 수가. 그래서 멋져. 아우. 드디어 꽃가루 0, 미세먼지 0. 좋았어. 황금 툴리만 내가 간다. 자, 둘이. 공중으로 도망갈 게 있냐? 우리가 합체해서 잡자! 잠깐만 덤피! 오늘 이상한데? 보통 같으면 트럭봇이 대포 쏘면서 싸우는데 왜 도망만 가지? 아차! 지금 온실 앞에 아무도 없잖아! 브로피! 당장 온실로 돌아가줘! 이럴 수가... 황금 튤립이 사라졌어! 거기다 꽃밭까지 엉망이 되고... 어? 이게 무슨 냄새지? 망가진 꽃밭 냄새가 저쪽으로 이어지는데? 다들 따라와! 댕댕 로켓 부스터! 이 귀여운 댕댕이 로봇아! 나를 화나게 한다면 열정 버튼! 나는 고양이 전사 카본! 마이티로 펴우! 냥냥 레이더! 아오라오! 방금 튤립은 걱정 말고 너나 걱정하라오. 마이치로 양양 펀치. 내 예쁜 얼굴 어떡해. 아, 얼굴이 문제가 아니야. 빨리 도망쳐.
이렇게 문제가 해결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방금 튤립은 찾았는데 꽃밭은 어쩌냐오? 아, 맞아! 달나라 바니 공주님! 이 개시긴 한데... 달의 여신이여! 지구의 땅에 힘을 주소서! 지난번에 잔디를 꽂히느라 너무 고생을 하셔서... 아! 그 방법도 있었지! 용룡아! 도와줘! 아, 안녕 착한 용룡이 왔어요. 반가워 용룡아. 부탁이 있는데 저 꽃밭을 살려줄 수 있어? 아, 착한은 항상 자연을 사랑하는군요. 그 따뜻한 마음을 위해 용룡이가 도와줄게요. 용룡의 명령이에요. 꽃밭을 살려주세요. 용룡이 최고! 진짜 최고! 어? 자기 어디 있어? 나? 아 미안, 꽃이랑 같이 있으니까 찾을 수가 없는 거 있지? 어머, 자기! 어우, 유치해. 손발이 오글오글 못 봐주겠다. 아이, 그러게 말이야. 저거 다 점수 따려고 거짓말하는 건데. 그럼 어제 당신도? 아이 물론이지. 용돈 더 받으려고 내가 그건 거짓말이 아니고 진심인데. 아 여보 진정해. 아, 여보 살려줘요. 거기서! 안 사면 앞으로 용돈 없을 줄 알아.